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주간 거래일, 오늘 이틀 남았는데요. 정리하고 새해 전략 세우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올해 생각 밖으로 뭐 산타랠리, 연말랠리 오른 거야 했는데 뭐 맞죠. 뉴욕도 그렇고 그죠? 네, 네. 세계 지금 몰고 가는 건데 이런 분위기가 연초까지 이어질까요? 네, 뭐 지금 봤을 때는 그 상승 추가 상승의 관성의 법칙에서 네. 더 갈라는 움직임이 하나 있고 당연히 절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중심으로도 네. 경계감이 없지는 않죠. 네. 근데 지금 아주 흥분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 관성이 선 반영된 그 경계감을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건 다 나왔어요.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가도 실제 많이 올랐고 심리도 좀 많이 올라갔고 해서 경계감을 할 것은 PER 배수로 S&P 500들이 20배가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4,800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속도 조절감이 있는 거고 한국은 여러 가지 또 뭐 그 주식 그 수급에 영향을 주는 양도세랄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공매도에 대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게 다 좋아졌잖아요. 더 나쁠 게 없지요. 단순히 PER이 좀 비싸다면은 시간이 지나면 PER이 내려간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왔을 때는 내년도 1분기 초반 중반 초반까지는 상승 랠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요즘에 좋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는 테마성 주식이 많이 돌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빅텍이나 아주 큰 주식으로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주식의 퀄리티도 그다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는 것 같아서 23년 전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PR 20배 이상 간다는 미국의 주식에 대한 경계감과 네, 금리나 보여주세요. 예, 네, 금리나 네. 시점에 대해서 뭐 그것이 중요하죠. 밸류에이션이 네. 좀 20배 갔다. 4,800. 그것이 조금 이슈가 되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까지 어떻게 버티느냐인데 금리 인하가 진짜 3월 달에 된다고 하면은 한 2월 달까지는 가는 거고 만약에 3월 달까지 금리 인하가 조금 너무 섣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그러면은 조금 시소가 지속이 될 수 있겠죠. 언제까지? 한 3, 4월까지. 그런 식으로 되고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인플레가 다시 올라간다면은 커렉션이 크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 경기 침체가 세게 오면은 금리 인하를 막판에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하면은 모든 주식이 빠지긴 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퀄리티 주식 쪽은 아웃퍼폼할 거기 때문에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조금 바뀐다 하더라도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속도하고 폭만의 이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내년 코스피 전망하고 전략 자료가 있는데요. 네. 좀 이렇게 띄워주시고, 예, 내년 전망 전략. 네, 그렇죠. 예. 일단 금리는 내려간다고 보는데 아직도 금리가 높은 상태는 맞죠.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약한 고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퀄리티 주식으로 계속 몰리고 주식을 이제 스크린하는 과정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뭐 PF나 이런 우려가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지나가면서 한 내년도 한 2분기를 어떤 기점으로 해서는 내후년까지 25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러니까 S&P 500에도 우리가 지금 한 5,200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내년에 내후년에 6,000까지 갈 수 있냐 이런 토대를 기반으로 한국의 코스피도 내년 숫자만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25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섹터가 25년까지 성장이 가시성이 있다 하면은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2,600, 700, 800이 아니고 내후년 거를 땡길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지금 다음 주에 24년도인데 25년까지의 가능성을 감히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금리가 인하된다는 추세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AI, 바이오, 경기 민감주, 자동차 주목을 하면서 내년도 한 2분기까지 간다고 보면은 한 2,800까지는 일단 누구든지 2,800 해봤자 지금 우리 10%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은요. 이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금리가 만약에 5월달 뭐 이 정도 한다면은 주가적으로는 단기 피크는 2분기 정도에 오고 그냥 잠시 쉬었다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내 후년을 바라보면은 다시 한번 목표될 수 있는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큰 흐름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섹터별로는 뭐 오늘은 반도체하고 바이오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중심은 반도체이죠. 그리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실적들이 보면 엔비디아, AMD뿐만 아니라 지난주였었죠 마이크론 실적. 마이크론도 네. 실적이 좋아지면서 반도체가 확실히 실적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관전 네, 포인트는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을
11월 말에 이미 한번 높였는데 그 높인 수치보다도 더 잘 나왔을 뿐만 아니고 얘네들이 가이던스 12월, 1월, 2월 이 보통 비수기인데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더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수기라는 것은 물량이 원래 많이 팔리는 기간이 아닌데 잘 나온 거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거는 커스터머하고의 가격 내고에 있어서 좀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과 아울러서 1분기 기대감이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크론에서 시사점은 크게는 뭐 한 두 마디를 할 수 있는데요. HBM 같은 마이크론이 가장 꼬랩인데 꼴찌인데요. 얘네들도 선수금을 받았어요. 한 6억 불 정도. 며칠 전에는 뭐 하이닉스도 뭐 1조 정도 받았다는데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업체들이 선수금을 받다는 것은 HBM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가 공급이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흐름이 지속되기 때문에 HBM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을 그쪽에 엘로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품도 생산이 늘다 보니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출하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아마도 경기가 큰 침체가 아닌 이상은 반도체 업체한테 유리한 여건이 상반기까지 지속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포지티브한 코멘트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1월에는, 제약바이오직 모멘텀이 있고요. 뭐 AI, 뭐 로봇, 뭐 성장산업들도 쭉 관심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는 게, 그래서 2차전지는요. 내년에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직도 많은 분들이 2차전지를 포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기 때문에 2차전지 전망은. 이제 2차 전지는 크게 세 가지죠. 펀더멘털적으로는 2차 전지를 갖다 쓰는 전기차가 잘 팔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전기차의 성장률이 성장이 아니고 성장을 합니다. 성장률이 뭐 40%, 50% 하다가 30%, 20% 후반까지 내려간다는 그 우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한 징조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국의 뭐 전기차 수요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쨌든 전기차 성장률이 다시 한번 좀 희망을 좀 보이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광물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사실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도 4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져서 시장에 내서 4, 4분기 실적이나 내년 1분기 가이던스나 이런 거에 대한 초점이 모아져가 되면은 너무 많이 빠졌네. 그러면 주가는 의미 있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12월 달에는 반등했다 내려갔다 오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추세라고 가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이게 수급적인 측면에 두 가지 변수가 있었잖아요. 공매도라든가 여러 가지 50억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이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제거하고 난 1월 달에 들어가 봐야지 수급의 진정한 수급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판매의 고성장률에 대한 기대, 광물 가격 바텀아웃 되는 걸 확인하기 전에는 분기 실적이 한번 컷을 한번 더 당할 것 같아요. 분기 실적은 Q하고 P인데 QP가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측면에 간다면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4,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예상이 다시 한번 조정되는 걸 거친 다음에 보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빨리 아니면 희망컨대 한 3월 정도 이렇게 빨리 된다면은 지금 바텀 아웃 되는 시기도 2월 3월까지 안 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베팅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두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진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장렬의 투자 업데이트. 올해도 뭐 핵심 반도체 AI부터 해서 글로벌 증시 흐름들 우리 전략들 잘 점검해 주셨는데요. 새해에도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길 기대하면서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